오늘은 명동 대표 사기 종이인형을 직접 사보려고 합니다. 약 30년 전부터 있었다는 춤추는 종이인형 사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건지 제가 직접 리뷰해봤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종로에 나와있는 찰스 알레입니다. 제가 왜 또 다시 종로에 왔냐? 춤추는 인형 있잖아요. 그 춤추는 인형을 제대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엄청 유명하더라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춤추는 인형 사기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엄청 옛날부터 있었나봐. 30년 전부터 있었나봐. 그래서 제가 직접 제대로 찍어보고 아마 사장님이 먼지털이기로 카메라를 때리거나 지우라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10,000원을 딱 건네면서 사장님 10,000원 드릴 테니까 영상 찍게 해달라. 할인해서 좀 살 수 있으면 사고 어차피 사기니까 다시 환불까지 하는 그 절차를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사기치는 건 근절돼야 되기 때문이죠. 없어져야 돼요. 종이인형 사기를 카메라 가까이 들이밀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실 달린 게 보일 것 같아. 같이 가시죠. Let's go. 종이인형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해서 현금을 뽑아가려고 합니다. 현금을 받으시고 딱 20,000원만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20,000원. 저게 해치버스인가 보다. 이쁘다. 저 왼쪽이 이제 명동이고요. 을지로 입구 쪽에 자주 출몰하시니까 걸로 갑니다. 아 근데 전기버스는 멀미나서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아재라서 전기버스가 타기 힘든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멀미를 호소하시더라고요. 을지로 입구에 왔는데 과연 있을까요? 저 을지로 입구 앞에 붕어빵 1,000원에 3개 파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세요. 사이즈가 작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직접 먹어보니 일반 붕어빵 사이즈와 같고 팥도 가득 있었습니다. 붕어빵 크기도 작지 않아? 괜찮네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인도에 올라와서 장사를 하시던데 원래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막상 가서 찍으려니 긴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사기는 근절돼야 되니 찍어야죠. 사장님이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찍고 있는 걸 아직 모르시더라고요. 네? 찍으면 안 돼요. 제 사진 촬영 10,000원 낼게요. 안 돼요. 안 돼요? 살 수 있나요 그럼? 영업 비밀 때문인지 엄청 경계하시더라고요. 구경하고 싶은데. 네? 구경하고 싶어서.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한다고 하니까 조금 경계를 푸신 느낌이었습니다. 안 파시는 거예요? 찍으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사진 촬영 10,000원이라길래 돈을 내고 찍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하나 구매할게요. 하나 10,000원? 두 개예요? 하나만 보자. 이거 사투리예요. 하나만 10,000원에 사면 안 될까요? 그게 20,000원 너무 비싼데? 네? 그게 너무 비싼데? 생각하면 궁금한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서 보여주세요. 찍지 말아요 주민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계하셨습니다. 일단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20,000원인데 10,000원으로 바로 디스카운트 되는데? 이거 저작권 위반 아닙니까? 근데 매 주말마다 오시는 거 보니까 팔리긴 하나 봐요. 얘기와는 다르게 원래 먼지털이로 막 때린다고 하시던데 그렇진 않으셨어. 갑자기 좀 마음이 약해지네. 한번 마음이 조금 약해져서 미안한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10,000원에 두 개 줬는데 이게 5,000원의 값어치를 할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말합니다. 진동만 주면 스스로 움직인다 라는 문구로 기망하여 판매를 했다면 정말 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은행 건물 앞에서 언박싱 해볼게요. 자, 10,000원짜리 포켓맨 스타 리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안에 설명서가 다 써있다고 하네. 어쨌든 돈 주고 산 거니까 제가 좋다 나쁘다는 리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박싱 해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당신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사랑을 받고 있는 포켓맨의 친구가 된 행운의 분들입니다. 쇼를 보신 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포켓맨과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당신 자신의 쇼를 만들 차례입니다. 들어있는 진동선 한쪽 끝에 진동선 끝을 연결하시오. 손가락에 연결하라고? 설명부터 이거 진동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야. 명령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주십시오. 그럼 혼자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싶네요. 장난치나? 갑자기 또 화나네. 네, 제가 마음이 좀 약해졌었는데 이게 살 때 원리를 설명을 안 해주고 안에 써있다고만 얘기를 해주셨거든. 아저씨 착하게 삽시다. 네, 가지고 노는 거야. 갑자기 화가 나는데 환불을 할 수 있을까? 환불? 어쨌든 이거는 제 컨텐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환불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20,000원에 판다? 선이 넘었다. 근데 저는 10,000원에 샀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여기 실제로 이렇게 낚싯줄이 들어있네요. 네. 저 낚싯줄의 의미가 너 낚시당한 거야?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빨리. 한번 이거 연결시켜서 여기 바깥에서 해볼게요. 낚시...
낚싯줄을 그 의자에 묶어놓은 다음에 마치 인형이 춤추는 것처럼 하는 그런 걸 연출한다고 이게 들어있죠? 다시 한번 이 영상의 취지는 절대 사지 말자라는 취지에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나쁜 건 맞지만 아예 사지도 맙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기도 예수지역 불신지역. 여기 이렇게 낚싯줄을 걸었거든? 그냥 이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춤추는 것처럼 보이나요? 홍짱 노래를 틀어야 되나? 여러분 이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네. 판매차에서는 낚싯줄을 조명으로 안 보이게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예 더 발광을 할 수 있어. 아, 떨어져 버렸구나. 아하. 뽀로로씨. 저작권법 위반 아닙니까? 두 마리 동시에 춤추게 해보자. 현타가 세게 온 찰스 씨의 모습이다.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너무 못되신 거 아닙니까? 저기서 보면은 이 낚싯줄이 안 보이거든. 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해놨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신단 말이야. 근데 좀 잘 팔리나 봐. 너가 샀잖아. 그리고 제가 살 때 외국인 분들이 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내 돈 내 산이니까 까도 되지 않겠습니까? 피카츄는 완전 짭퉁 피카츄 같고 이거는 원래 뽀로로를 따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저작권 AI가 못 걸러낼 것 같고 얘는 바로 걸릴 것 같아. 뽀로로 캣맨들 진짜 계열받네요. 이거 10,000원이어도 지금 아까운데 20,000원에 사신 분들은 얼마나 열이 받을지. 이게 내가 연기를 하는 거야. 춤을 추는 거 같이 보인다. 즐거운 시간 보내라. 계열받지 않습니까 멘트부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사봤는데 현타가 저거 보네요. 저도 이거 장사나 할까? 계열받아. 근데 환불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공연을 찍은 값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서에 써있는 대로 그대로 가스라이팅된 찰스 씨의 모습이다. 착하게 사셔야죠. 그쵸 아저씨?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원가 얼마나 하겠어 이게? 50원 할까? 두 개 20,000원에 파는 건 그거면은 코스트코에서 회를 한 접시 먹겠다? 여러분 궁금증 어떻게 해소됐나요?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쓰레기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회수해가죠. 남은 포켓맨들은 제작진들이 잘 가지고 놀았답니다. 그래도 이거 거의 피규어 가격 아닙니까? 싼 피규어 가격? 집에 뒤에 걸어놓겠습니다. 양심을 파시면 안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는 사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외국인 타겟으로 파는 것 같아요. 네, 아쉽습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제가 저번에 여기서 딸기값이 48,000원인 걸 봤거든 명동에서. 그게 오늘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믿으시더라고 사람들이. 명동 분위기는 좋긴 해요. 근데 여기 벌써 그 도를 아십니까를 두 번 물어봤거든요 종로에서. 제가 기가 좀 약해 보이는지 두 팀이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음 콘텐츠 각인가? 여전히 사람 엄청 많네요. 명동 영상이 잘 나와줘서. 명동 상인분들도 제 얼굴을 보셨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좀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상인 세 분이랑 눈 마주쳤는데 째려보시는 느낌이 피의식이겠죠? 네. 저 새끼 그 새끼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아 오늘은 딸기가 3만원이네요 진짜 저번에는 48,000원이었다고요 믿어주세요. 딸기 3만원으로 내려갔네. 요즘 비싸다고 하니까 딸기가. 가는 길에 1,000원에 3개하는 붕어빵을 먹어봤습니다. 붕어빵 3개 1,000원짜리 샀거든요. 사이즈가 작다고 하시는데 작지 않습니다. 뜨끈뜨끈하고 안에 앙금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거지 여기서 사 드세요. 뜨거운 붕어빵 오랜만이다. 네 어쨌든 집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거 사서 왔는데 와 좀 너무하긴 하다 그쵸? 아마 이거 만드는데 뭐 원가 100원 들겠습니까? 엄청 허접해요 여기 뒤에. 메이드 인 코리아긴 할 거야? 그것까지 중국에 사오진 않겠지. 이거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꽂아놓고. 1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와 이렇게 제가 춤추는 종이 인형 사기를 사왔습니다. 충격적인 거는 또 옛날 30년 전부터 이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그 종로 한복판에 인도 위에 차가 올라가서 그 장사하시는 거 보고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외국인 상대로 좀 팔리나? 저는 알고 샀으니까 사기를 당한 건 아니지만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다른 분은 꼭 안 사셨으면 하는 목적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라서. 네
오늘은 짧은 영상이 될 것 같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으면 하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